고기. 아, 씨. 얘가 길어서 그래. 안 나왔어 진짜로? 내가 좀 터질 테니까 거기에만 엄청나 보고 거기에 안 덮어도 될까? 근데 이거 덮으면 어? 조금 남아요 뭐 알았지?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어, 조금 넘어가려. 끓었으려고? 어? 끓었어? 밥 먹자. 밥을 아예 할까? 어? 이렇게 할까? 하나 여기다. 응? 고기! 그렇지. 에이, 이게 보이지도 않아.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시켜. 내가, 어? 뭐, 내가 또 빠뜨렸으니까 저래지, 무슨, 고기 먹자니. 무슨 소리 뭐니? 에이, 뭐 했어. 그런 것도 하고 그랬지. 삼겹살. 저기 뭐야, 준비를 딱 해놔야지. 그래도 고기가 있어야죠. 어우, 너무 많은데, 여보, 내가. 뭐가 많아 가져가 그럼 내 것도 해줘야지 자기가만 해냐? 또 덥게 생겼어 어? 덥게 생겼어 오늘 또 낮에는 아 왜 자기한테만 그래 인간이? 내가 더러워서 그런가 어제도 썼잖아 예보상으로는 응. 오늘 또 비 온다 그랬어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오늘도? 응 근데 어제가 바뀌었더라고 밤에 계속 바뀌나 봐 아니 그게 예, 그게 예보야 중대지 아유 아이 중대 이렇게 국물이 좀 있어야지 응. 뭐 맛있어 보이지 응. 이런 탕이 너무 국물이 없으면 맛없어 보여 근데 그건 그냥 맛없게 보이는 거지 먹는 아유 알았어 알았어 국물 있게 먹는 거 자기 스타일이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훨씬 뭐 나는 자작하게 비비는 게 좋다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드셔. 국물 많으면 배만 불러. 우리는 진짜 캠핑 나오면, 응. 진짜 음식, 저 쓰레기가 안 나와요. 응. 진짜 우린. 또,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림을 잘하는 거지. 아, 그래. 양을 딱 잘 맞추는 거지. 잘 먹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이고. 빵 안 먹고 오늘 아침 밥으로 먹었네. 아니, 오늘 낮에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은 저것도 어떻게 해. 뭐 어떻게 밤에 먹는 거지? 아유. 이것도.
안 닦아도 되는데. 아, 이게 또 피가 많이 나오는구나. 응? 그래? 많이 나오네, 생각보다. 이거 써, 물. 뭐 할 건데? 아, 물로 하면 안 돼. 왜? 고기 들러붙어서 안 돼. 키친타올로 차라리 식용유를 조금 해가지고 닦어. 지금 물로 하면 안 되지, 여보. 그냥 파이만 먹었었나? 소금 이런 거 필요 없어? 소금 후추 줘? 소금 후추 줘. 여보 이거 잘 가요. 여기 잘 가야지 않을까? 어이쇼. 여보 마늘 어땠어? 아 우리 이거 먹을 때 마늘 먹나? 아 마늘도 옆에다 주려고. 이 차돌이 그런데 너무 얇게 쓸어가지고 이것도 슬픔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식감이 좋더라고. 우리 저 사 먹던 집에서는 내가 차돌 살 때 두껍게 쓸라 그러잖아. 좀 두꺼워야 되는데. 젓가락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자꾸 꺼내서 먹으십시오. 와인 한잔 할 수 있죠? 아 이거 와인 맛있더라고. 아니 낮술로 그냥 어? 와인이고 맥주고. 자 한잔 합시다. 짠. 어우. 배고프지 않아? 나 속이 비었는데 지금? 이렇게 잡으세요. 아까 뭐? 어? 이거 해 먹고 나면 길 나갔다 이거. 어? 기름이라면. 짠짠짠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다 덜어야 되겠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완전히 베이컨 같아, 혹시. 요거지인데 이거 여기 바꿔가. 속기만 하면은. 다 식는다. 응? 다 식어. 그래서. 그래서 엄청 부러워하겠다. 네. 아우, 우리 언제 쿠킹하고 이거 먹냐? 어우, 저 집 언제 왔길래 벌써 저 먹냐? 아우님, 이제 엄청 앞서가. 이거 배도리 올 줄 알고 많이 가져왔는데. 안 먹어. 파가 아주 일품이야? 응. 나 어려서는 파도 안 먹었었는데. 어려서? 응. 장가 왔어도 안 먹었어요. 그랬나? 다 골라내고 고추장에다 마늘 먹어봐요. 맛있다. 확실히 이박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아유, 이런 것도 해먹고 낮잠도 잤잖아? 자기 잘 자더라. 난 자기 일어날 때 나 오래 잤어? 그래 일어날 때 다 돼가지고 살짝 잠들었는데 자기가 나 깨운 거 알아? 한시대니까 계속 들어온다. 저기 요 아래 사이트인가 봐. 저기 다 비었더라. 화장실 앞. 이거는 뭐, 딱 캠핑장에서 먹기는 사이즈 괜찮은데 뭐. 내 말이. 그래서 옥도 작은 거, 그거 딱 좋다고. 그러면 내가 맨날 튀겨준다고. 웍을 갖다가 맨날 또 작은 거 사면 쫙 따고 그냥 아니, 맨날 조그만 거 산다고. 옥 그거 큰 거 말고, 그거는 자기가 쭉쭉 한다고 그거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아니, 그냥 사온 거지. 뭐? 그거 근데 뭐 조그만 거 주더라. 뭐 30cm 사, 27cm 사 먹으려고 내가. 아이 옥 살 때는 안 그래서 자기가 그 숙주볶음. 숙주볶음에 꽂혀가지고. 그걸 왜 요즘 안 해줘? 아니 맛이 없대잖아 해줬더니. 나 해줘봐. 내가 나는 맛이 없대 먹지. 맛없대는 사람 해주지 말고. 눈빵 가면 맛없다고. 아 형님 이거 숙주볶음 맛없다고. 그때
자기도 저기야 양이 많으면은 맛없겠어. 오징어 볶음을 한번 해 먹고 싶어? 응. 곧 한 썰 가지고 와서 볶으면 돼. 아니 근데 오징어 상할까 봐. 안 상해. 어? 냉동해 놓으면. 그래서 삶아갖고 오나. 살짝 데쳐오는 거지. 그럼 물도 안 나오고 좋아. 원래 오징어 볶음 할 때도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캠핑 와갖고 오징어 볶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자기야 이제 불을 끄고? 안 꺼도 돼. 아니 불을 끄고 먹고서는 또 올려. 그 오기 조그만 거. 근데 나한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형님 숙주 볶음은 이거 맛이 별론데요. 그 소리 딱 듣고 그다음부터 숙주 안 하는 거야. 자기한테 야 그런다고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음식이 맛있게 되는 날도 있고 그런다고 그다음부터 안 하냐? 그때 내가 한 게 차돌 숙주 볶음이잖아. 그 차돌에다가 숙주 한 숙주 있으면 되는데. 수지. 응. 응? 그 맛있는 집에서 산 차돌이었는데. 그럼 다시는 안 해줘? 맛없다 이러고? 안 해줘. 자기도 그거 이해하지? 응? 나도 무슨 소리 하려고 또 쓸데없는 소리지 마. 나도 그래. 자기 밥 해줬는데. 너 이제 맛없다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응? 송사람 잡네. 아니, 까리고추 멸치 넣고 조림했는데 멸치 비리다 그러면 멸치 먹으면서 멸치 비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냄새 나는 건 나는 거지. 아이씨, 굵어! 이거 부치려면 아궁이에 장작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불 조절이. 다음번에 또 할 거 있어? 어? 또 있어? 고기? 응. 또 있어. 아니 이거 배들 온다고 버행 거잖아. 그래 많이 사가지고. 걔가 또 야채는 안 먹어도 또 고기는 먹는 거잖아. 고기는 또 먹잖아. 아이고 지금 한 2시경 됐나? 좋습니다 아주.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좀 해서 먹으면 어떨까? 괜찮아. 나 한참 차돌 안 먹었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차돌을 그냥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줘가지고. 자기 한 잔 더 먹어. 어, 여기 있어. 네, 한 잔 나오는데. 시즈닝은 제대로 됐다, 이거. 응. 새 건데. 응. 고기 한번 구워가지고. 응. 이제는 자리를 타면 돼. 뜨센 일 안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지 말아야 돼, 이것도. 이게 800도씨에서 나오는 그 무쇠팬인데요. 조그맣게 이쁘긴 하다잉. 응. 저희 집에 또 있거든요. 옛날에 이 800도씨에서 처음 만든 무쇠팬이 있는데 통 안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코팅이 돼 있어서 롯지 없었으면 계속 썼을 거야. 근데 이쁘긴 하지 않은 조그만 게. 조금해서 그냥 요 정도 롯지하고 같이 쓰면 되겠네. 어? 요 정도 그냥 간단히 쓸 때는 요걸로 쓰고. 아,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에요. 작아. 혼자 다니는 사람, 우리 다니는 사람까지는 3, 4인용은 좀 작고. 이쁘다, 근데. 조그마니까. 응? 조그마니까 예뻐. 여기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으면 좀. 어우, 덥다 그래도. 이거 마셔서 그래. 응? 응. 선풍기 필요해? 있으면 좋겠지. 근데, 됐어. 그렇게 만날 때는, 응. 우리처럼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고. 아니, 젊은 사람들도 봤잖아. 요즘은 휴가철이라 안 다니던 사람들이 진짜 그야말로 휴가 오는 거라. 뭐? 점집 같아? 꼭 말하는 게? 뭐가 궁금합니까? 밥 봐드릴 때. 아, 같이 먹어? 어? 어, 쉽어. 집 깨끗하겠네. 깨끗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머리를 감고 싶어. 어디 안 까먹어. 하고 와.
나니까 자기한테 있어. 없어? 나 여기 없어? 이거? 아, 그거 말고도. 아까 자기가 나이타 못 찾는다고 갖고 다녔잖아. 걸어놨겠지?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가스거기 없어? 여기다 하면 어때, 이거? 비슷해? 응. 상관없어. 거기가 더 좋았네. 근데, 얘는 거 다 치워, 일로 그럼? 또? 여기다 브리스테로 올려. 응? 여기다? 응. 별로 기름 안 치워. 얘는 기름 안 할 거야. 올리셔. 자기 소주. 이거는 짜가지고 간장 없어도 되는데 자기 그래도 간장 필요해? 10. 어우, 일 많이 했네? 이박 하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뭐야. 뭐야, 또 상어 초코넛이. 이거 줄여야 되겠다. 엄청 약한 거야. 이제 날이네. 마지막 날이네? 그 마지막이란 말이 별로 그런 말이 아니라서. 그때 날이네? 어, 엄청 바삭바삭하게 됐는데. 분이 아니겠어. 또 갑자기 아까 배가 안 고픈데. 씻고 왔잖아. 지금 사람이 움직여야 돼, 그래도. 갑자기 배고파지네? 씻고 와서 그래. 저거 받치고 해봐. 응? 왜 이래? 어때? 뜨거워졌어? 맛있어. 이렇게 먹는 게 맛있지 않아? 근데 얘 올릴 동안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먹어, 그럼. 기다려야 되니까. 먹다가 쉬면 좀 그렇지 않아? 그렇긴 한데, 응. 움직이라는 게 이렇게 이럴 때 먹어야. 제일 맛있지. 그 위에다 올려도 되잖아? 여기다가. 응? 먹어, 그렇게. 응? 맛있는데? 먹어봐, 여보. 나 젓가락도 안 준 거 알지? 나도 이걸로 먹을까봐. 응. 어? 그거 안 닿았어? 응. 시에르카비 제일 부담 없어. 응, 이게 제일 좋아, 캠핑 가서는. 어휴. 이거 갖다 놓고 왜 안 쓰는 건데. 좀 기름 맛에. 이거 꺼내, 여보. 응? 꺼내야 돼. 기름 맛에. 응. 내가 꺼내줄까? 아니. 자기도 좀 꺼내가. 아니. 자, 원래 이 시간에 비 와야 돼. 어제까지만 해도 예보로 보면. 저기 예보가? 응. 원래. 이 쫙 올 때 여기서 인자떡 먹어야 돼. 인자떡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틀 2박을 하니까 여유가 있잖아. 아, 여유가 있고 좋네. 앞으로는 2박을 합시다. 김치전입니다. 맛있겠죠? 맛있어요. 조금 바삭바삭하게 해주세요. 자기 더워? 아니 땀났는데? 아이크림 발라서 그래. 땀이 아니고 크림 발라서. 내가 없는 새에. 없는 새에. 아까 자기 있는 새에 발랐거든요. 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여자한테. 네. 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보, 얘가 지금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무거운데. 씨. 아, 그래도 할 수 있어. 근데 네? 이게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사고 친다 이제. 진짜로 손목 나가. 여보, 더군다나 앉아서 하면 안 돼. 그렇게 뭐. 무거워서. 있어요. 이게 무거워서 안 된다니까. 쓸데없는 짓을 왜 해? 여기 이렇게 먹었지. 그래 놓고선 다치면 씨. 뒤수습은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얘 떨어뜨리는 거지. 아, 떨어뜨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손목 나가거나. 아이. 아니 이게 앉아서는 이게 쉽지 않다니까 무거워서. 해버린다. 남자도. 아이씨. 먹어 이제. 아, 연거푸도 먹었더니 확 올라오네. 아니 빈대떡 먹으라고 누가 소주 드니까 먹으래. 아, 이거 선선하고 좋네요. 비 이렇게 안 올 줄 알았으면 조기 가지고 와서 곧 먹는 건데, 그지? 맞아 먹어야지. 응. 자기 건져. 찜도. 어. 아, 씨. 얘가 길어서 그래. 아직 익숙지가 않아. 안 아팠잖아 그래도. 그게 아니라 사람이 놀래는 순간이 어쨌든 얹혔어 지금 나 속. 아, 맛있게 먹어.
야. 안녕히 계세요. 국밤입니다. 국밤 되세요. 더 갖고? 응. 내가 도와줄게. 응. 불러? 응. 똑같이 2박인데. 쓰여? 어? 더 쓰랬어? 됐잖아. 너무 쓰게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걸로 일으키려고. 아. 내가 갑자기 하려니까 당하는 거지. 결국은 빵 먹는구만. 응? 얼른 뭐 먹으려고 했어? 오뎅탕 있는데, 오뎅탕. 그대로 뭐 잘 되는데, 이제. 길 났네, 이거 봐. 뒤쪽에 버스가 많아서 그래. 아유, 안 먹어. 수저를 빼가지고 찌엔칼로 발라야지. 이 칼이 그립감이 좋아. 나 이거 좋다고. 나도 이거 차, 좋아. 이거 위에 거 사달라고. 이건 가더라고. 손 조심해. 얘는 무서워. 내 생각은 조금만 빼고, 어? 조금만 빼고 차를 여기다 대고 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 얘만 빼면 차만 들어오면 되잖아. 이게 다잖아. 자기가 여자 중에는 농담하는 말이. 이것만 닦아봐. 어떻고? 됐고. 그 사람이 닦은 거지.
보증 캠핑하려고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 마음같이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 11시 퇴실 시간 맞추느라고 그걸 딱 맞췄네. 지금 한 40분? 10시 40분. 자, 저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어우, 더워. 어우, 더워. 어우, 손이 벌써 이렇게 많아? 성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물김치하고. 26번 손님, 26번 손님 들어오세요. 팩 몇 개?